학원의 전시 기능보다는 교육과 보전 기능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방향성을 인정해 청주동물원을 국내 첫 거점 동물원으로 지정했습니다. LH 충북지역본부가 올해 도내에 공급할 토지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공기업이 판촉을 위한 자리를 마련한 건 이례적인데 달라진 경기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진천 음주운전 사고를 조사해보니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인관계인 여성이 사고를 낸 후 남성이 운전했다고 한 건데 때문에 피해 배상도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제천과 단양을 방문해 지역 현안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고려인 이주 사업과 지역 활성화 펀드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동물을 우리에 가둬놓고 구경을 하는 동물원은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 돼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청주동물원을 주목하는 이유는 토종동물을 보전하고 부상을 입은 야생동물을 구조하는 역할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런 방향성을 인정하면서 청주동물원이 국내 첫 거점 동물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청주동물원의 유일한 수사자 바람이. 경남의 한 실내동물원에서 갈비뼈가 드러나 갈비사자로까지 불렸었지만 청주동물원으로 구조돼 옮겨지면서 이제는 제법 맹수의 왕다운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바람이뿐 아니라 불법 농장에서 구조된 반달곰과 야생에서 부리가 휜 채로 발견된 독수리, 유기된 여우 등도 모두 청주동물원에서 치료를 받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복한 동물이 자연으로 돌아간 경우도 여럿 있습니다. 청주동물원에서 사육 중인 동물 가운데 40% 이상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동물이기도 합니다. 청주동물원은 이처럼 동물원의 전시기능보다는 교육과 보전기능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갈 곳 없는 야생동물들의 보호소 역할을 하고 있었고 저희들이 다른 어떤 독수리라든가 맹금류들을 또 방사 훈련을 통해서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가 청주동물원을 전국 첫 거점동물원으로 지정했습니다. 거점동물원은 종 보전과 증식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권역 내 다른 동물원들의 교육과 안전관리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다른 동물원들도 청주동물원과 같이 보전과 교육, 구조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이를 이끌어갈 청주동물원에는 앞으로 5년 동안 32억 원이 지원됩니다. 여러 가지 동물 복지를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 뭐 기술적인 조언, 뭐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될 거고요. 동물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인정받아 전국 첫 거점 동물원에 선정된 청주동물원. 다만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예산과 정규직 사육사의 부족은 거점 동물원으로서는 부끄러운 현주소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충북지역본부가 올해 도내에 공급할 토지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경기 침체로 부동산 경기마저 가라앉은 가운데 공기업이 판촉을 위한 설명회를 마련한 건 극히 이례적인데 건설업체와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유용한 정보가 될 듯합니다. 최현석 기자입니다. LH가 용지 개발을 하고 있는 청주 지북지구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용지 보상을 거쳐 최근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발 면적은 45만여 제곱미터로 이 중 4만 6천여 제곱미터를 올해 판매할 예정입니다. 업무 시설과 상업, 단독 주택 용지 등 모두 91필지입니다. 청주 지북지구를 비롯해 남청주 현도, 청주 동남, 괴산 미니 복합타운, 충북 혁신도시, 충주 알림 등 LH 충북지역본부가 올해 공급할 토지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상대적으로 용지 가격이 저렴하고 대단히 개발 사업인 만큼 예전 같으면 판매 계약이 순조로웠지만 달라진 경기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올해 충북 지역에 공급할 용지는 모두 6개 지구 299필지로 공급 물량만 52만 5천여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경직된 공기업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올해 비수도권에서는 최초로 마련한 자리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경기 침체로 건설과 부동산 경기마저 녹록치 않은 가운데 민간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공기업의 마케팅도 예전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입니다. CJB 최현석입니다.
분양 130.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천과 단양을 잇따라 방문해 지역 현안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제천의 고려인 이주 정착 사업과 단양의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 예정지를 둘러보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개원한 제천시 재외동포 지원센터입니다. 이주를 희망하는 고려인 동포에게 넉 달 동안 무상으로 숙식을 제공하면서 취업 알선과 한국어 교육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여기 지원센터 직원들이 덕분에 다 문제가 없어요. 이런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개원 7개월 만에 고려인 75세대 170명이 제천으로 이주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우리 제천에는 3개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 산업단지 산업인력이 부족했는데 그 우수한 고려인들을 유치를 해서 산업인력 부족 현상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제천 재외동포 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입주 고려인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시설들을 두루 살펴본 이 장관은 이주 정착 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필요한 시기에만 잠깐 일손을 빌려줬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잘 우리 한국 국민들하고 어울려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필요성을. 이어 이 장관은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1호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단양군 단양역 복합 관광 사업 예정지를 찾았습니다. 단양역 일대 폐철도 부지에 1,133억 원을 들여 호텔과 케이블카, 미디어 아트 터널 등 단양의 새로운 복합 관광 단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앞으로 2년 정도 지나서 완공되면은 관광객이 한 80만 명 정도 더 오고 일자리가 한 150명 이상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총 3천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해 소규모 지역 투자의 한계를 극복하는 마중물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에 큰 기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밖에도 이 장관은 충주댐 인근 상습 침수도로를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선 뒤 내일은 단양 고인사를 방문해 화재 예방 대책을 점검하는 등 충북 현안 챙기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지난달 진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20대 남성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 실제로는 연인관계인 여성이 사고를 냈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남성 명의로 빌린 렌터카이기 때문에 피해 업주들의 배상도 막막한 상황입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SUV 차량 한 대가 대로변을 내달리더니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상가 건물로 돌진합니다. 상가 유리는 물론 내부 진열대부터 물건까지 모두 파손됐습니다. 사고 이후 차량 옆에는 20대 초반 남성 A씨와 연인 관계인 20대 여성 B씨가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겼는데 혼자 소주 6병 정도를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여성 운동화가 사고 차량 운전석에 있던 것이 발견됐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사고 차량의 동선을 따라 CCTV를 분석했더니 사고를 낸 건 A씨가 아닌 여성 B씨로 밝혀졌습니다. 처음에 차에 타는 모습은 남성이 맞고 중간에서 바뀌어. 이건 뭐지? 이렇게 하면서 그 동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게 들통나면서 피해를 입은 문구점, 안경점은 이중으로 날벼락을 맞게 됐습니다. 사고 차량은 A씨의 명의로 빌린 렌트카로 보험사 측은 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업주들은 복구 비용 7천만 원 이상씩 떠안을 처지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저희 돈으로 해가지고 이제 고쳐야 되는 입장인데 너무 속상해요 해가지고. 경찰은 운전자 바꿔치기를 누가 주도했는지 등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한 주의 세종 지역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주간 세종 이슈 더 세종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국제행사 사업 선정입니다. 세종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대상 사업 선정은 박람회를 국제행사로 인정하고 다음 단계인 국비 지원율을 결정하기 위한 건데요. 사실상 유치가 확정된 것으로 세종시는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제박람회 개최는 행정수도에 걸맞은 세종시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제행사 개최 역량을 가진 도시로서 세종시를 알리는 도시 브랜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올해 9월 출범을 목표로 세종문화관광재단 내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람회의 세부 지침이 될 종합실행 계획에 따라 임시주차장 조성과 화훼 연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에도 나설 계획인데요. 다만 기획재정부가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는 충남 국제원예치유박람회와의 연계하는 방안을 구체화하라는 조건이 제시된 만큼 두 박람회 간 전략적인 소통과 협업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세종보 재가동 앞두고 갈등 심화입니다. 세종보가 이르면 이달 중 재가동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환경단체는 물론 시의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세종보 수문과 소수력 발전시설 정비를 마치고 보를 재가동할 방침인데요. 이를 두고 환경단체에선 보가 재가동되면 금강은 다시 녹조와 악취가 가득한 강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회 유순열 의원도 논평을 통해 세종시민 의견 수렴 없이 보 재가동을 결정한 정부의 유감을 표한다면서 가동 중단과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의원은 보 해체 결정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위원 구성과 경제성 평가 방식을 문제로 지적했을 뿐 환경오염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낸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환경부는 생태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보 운영 방안을 찾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세종보 재가동을 앞두고 갈등은 더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세종 BRT 노선 신설과 증차입니다. 세종시가 내일부터 일부 BRT 노선에 대해 차량을 증차, 증회하고 신규 노선에 대한 운행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는 현재 순환형 BRT 노선인 B0번 노선을 기존 97회에서 112회까지 운행 횟수를 늘리고 배차 간격도 기존 10분에서 36분을 4분에서 15분으로 단축하는데요. 또한 반성역에서 세종버스터미널, 오송역으로 가던 노선에서 분리돼 신설된 B6번 노선은 대용량 전기 굴절버스 4대가 투입돼 왕복 40회 운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B0번과 B2번, B4번 노선의 휴일 감차를 폐지해 평일과 동일하게 운행되는데요. 세종시는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를 낮추고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지하철로 불리는 BRT 노선의 운행 확대로 세종시민들의 교통 편의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주간 세종 이슈 더세종이었습니다.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가 1차 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도내 노동계와 경영계, 전문가와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거버넌스로 지역 노사관계 안정과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충북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정주 여건 개선과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과 노무사 지원 사업 등 10개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청주시가 여론 수렴 플랫폼인 청주시선 운영 4주년을 맞아 시민과 함께하는 선 넘는 소통 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소통 데이트에서 참석자들은 안전한 청주 만들기와 소극장 거리 조성 같은 일상의 바람을 이범석 시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청주시선에는 현재 2만 명 가까운 시민이 패널로 가입해 의제별로 평균 3,500여 명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청주시는 주요 시정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영마 지사가 전기 자전거를 이용해 출근하며 직원들의 적극적인 자전거 출퇴근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충청북도가 공유자전거 업체와 업무 협약을 통해 직원들의 공유자전거 이용 요금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자전거 출퇴근에 나선 김 지사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청사 주차난 해소와 환경 보호 측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